오래된 병자를 낫게 하다. 보시면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표적이라는 게 그렇게 무슨 보시면 별 메시지가 안 보여요, 사실은. 그냥 사건 자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했다. 사실 요즘 뭐 어디 그뭐이 정도는 한다는 교회들 많죠. 거기 가면 뭐 불치병도 고치고 뭐 암도 낫고 막 이렇게. 지금 그걸 본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읽어내기 힘들거든요. 이 요한복음에 이 정도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기적인가?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또이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또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병도 고치고 이런 측면에서는 실제로 병더잘 고치는 또 그런 신유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상징하는 게 뭔지 못 읽어내면 이 요한복음을 다 보면요. 결국 예수님은 병도 고치고 뭐 이렇게 이런 신통 부리는 사람으로 오해되기 딱 좋습니다. 잘못 읽으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표적 하나가 있으면 요 표적이라는 건 메시지를 담은 기적입니다. 그럼 어떤 메시지를 읽어낼 거냐를 앞뒤에 어떤 대화들을 배치해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 같이 그래서 이 표적과 그 표적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장치를 해놨는데 이게 그렇게 설명이 친절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따로 읽힐 수 있다는 거죠. 표적 따로 보고 또 표적은 하시는 행동은 그냥 우리가 익히 아는 초능력자들의 행동이고 또 메시지는 또 메시지대로 따로 말씀은 또 말씀대로 어렵고 이렇게 돼버리면 제일 잘못 읽히는 요한복음이 되는 거고 저희가 요한복음을 잘 읽으려면 표적과 그 앞뒤에 있는 앞에 나오기도 하고 뒤에 나오기도 하는 이 표적 관련해서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또 메시지 그걸 예수님의 어떤 말씀 중에 적절한 말씀을 배치해 놓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과 말씀이 되게 잘 어우러지면서 가고 있어요. 되게 완결성이 높은 작품인데 잘못 읽으면 정말 이게 따로 놀아버릴 수 있다. 이 표적에 막 너무 신통에 취하시면 특히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와, 병을 고치는구나. 와,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구나. 와, 무리를 걷는구나. 그럼 이게 그냥 기적이지 표적이라고 하긴 그렇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이 풀어놓은 걸 같이 참고해야 요한이 그렇게 배치를 해놓은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도 배치하고 이잘 이렇게 편집을 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편집했는가 요한의 편집 의도도 읽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했던 그이 산을 그대로 해놓은 게 아니에요. 일정한 편집을 했단 말이에요. 요한인데 편집 의도에 7개의 기적을 추측으로 7개의 또 이야기를 앞뒤로 배치해가지고 전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는 세 번째 표적이 나오고 또 설명이 나오고요. 맨 뒤에 가보시면요. 6페이지, 8페이지 가보시면 어때요? 네 번째 표적, 다섯 번째 표적이 연달아 나옵니다. 그렇죠? 이러면 앞뒤 설명이 없지 않느냐? 지금 세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관련 얘기를 해주세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또 관련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네 번째 표적이고요. 무리를 걷는 예수님이 다섯 번째 표적입니다. 그럼 요 뒤로는 또 뭐가 있겠어요? 예상하셔야 돼요. 네 번째, 다섯 번째 표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등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전개돼서 잘 따라가지 않으면 요한복음을 잘못하면 7개의 기적이 따로 놓을 수 있다. 전하려고자 하는 메시지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신통한 이적만 여러분 딱 기억에 남으면요.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지 않나요? 니네들은 도대체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믿으리 하지 않는구나. 오죽에서 지금 기적 보여주고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기적 안 보여주고 설명해도 돼요. 어디 다른 경전이 꼭 기적 보여주던가요? 그러니까 기적 보여야만 아, 그거 고귀한 거야.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이렇게 병 고치고 이런 분들은 역사상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적에 담긴 어떤 메시지를,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정확히 예수님은 우주의 이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은 사실은 양념입니다. 아, 지금 여기서 또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예, 사람들은 기적을 안 보여주면 안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안타까워하셨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너네들은 이 표적을 안 보여주면 안 믿는구나. 제가 어디 실어놨는데 여기 예.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오늘 조금 이따 뭐 나올 겁니다만 그대들은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구나. 제발 예수님이 그 도마한테 한 말 있죠. 안 보고 믿으면 귀하다 이게요.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믿어봐 이런 게 아니고요. 도대체 이런 신통한 걸 안 보여주면 안 믿냐 이런 거죠. 진리로는 못 받아들이냐? 진리가 자명하면 확신 안 생기느냐? 이거죠. 왜 꼭 신통한 걸 봐야 믿겠다고 하느냐? 예수님의 좀 기본 심정이십니다. 당시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뭔가 속에 좀 한이 생기신 게, 아, 얘네들은 믿질 않네. 그래서 이 표적들이 나오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 다른 신화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상징하는 거는 예수님은 영생의 생명수를 주러 왔다. 이런 메시지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상징은 이런 이 기적들은 다른 뭐 신통자들과 유사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다르다. 그 부분을 정확히 못 읽어내면 요한복음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이 기적들이 그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상징물인가 이렇게 잘 풀어보시겠다는 관점에서 요한복음 보시기를 권해요. 자, 보시죠. 사실 지금 이것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후에 유대인 명절이 되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다섯 개의 행각이 있었다. 행각은요, 지붕과 기둥만 있는 그런 회랑을 말해요. 복도요. 그러면 거기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엄청 거기에 병자, 맹인, 다리를 저는 사람, 뭐 혈기가 마른 사람, 환자들이 다 와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옆에 그 연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연못이 병이 낫는 연못인데 보십시오. 이는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오는데 천사 내려올 때 물이 가만히 있는데 일 없는데 물이 움직인대요. 그럼 천사가 온 거예요. 그때 빨리 들어간 사람이 병 낫는 거예요. 그 환자들이 다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중에 누가 제일 피 볼까요? 다리를 못 쓰는 환자요. 못 가잖아요. 누가 그럼 누가 그럼 또 되게 뭐죠? 지인이라도 있으면 들어다가 넣어줄 텐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양반 얘기입니다.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 낫게 된대요. 이런 데 있으면 솔깃 타시죠.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38년째 지금 아픈데 누워있는데 병이 벌써 오래됐는데 못 낫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긴 또 언제 왔는지 모르겠지만요. 아픈 지가 이렇게 오래된 양반이 계시는데 또 예수님이 가가지고 이 양반이 아주 오래된 환자구나 하는 거 알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대가 낫고자 하는가 하시니 병자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슬프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일어나서 그대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자리 정돈해서 들고 챙겨서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가지고 자리를 챙겨서 들고 걸어갔다. 이날은 안식일이었다. 여기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원래 그렇게 정해진 거 외에는 일하면 안 되는데 병 환자를 고쳐준 거죠. 예, 아무튼 안식일 날 환자를 고쳤다. 유대인들이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안식일인데 그대가 자리를 챙겨 들고 걸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너 그렇게 자리 챙겨서 들고 가는 것도 안식일날 하면 안 돼. 그랬더니 나를 낫게 한 사람이 그렇게 자리 챙겨서 걸어가라고 했다라고 하자 그들이 묻기를 그대에게 자리를 챙겨서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 그런 짓을 했냐? 그 안식일을 어기는 그런 소리 누가 했냐? 병이 나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을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이름이랑. 이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미 피하셨기 때문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없어요. 자기 고쳐준 양반이.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대가 다 나았으니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앞으로 죄 짓지 말라. 죄 지어서 더 형편 나빠지게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낫게 하니가 예수라고 하였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거는 유대인들은 죄를 져서 병이 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또 믿음에 맞게 앞으로 죄 짓지 말라. 몸더 나빠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 해준 거죠. 지금 병을 고쳐준 건 일종의 죄를 사해준 개념입니다. 병을 고쳐준다는 거는 모든 죄를 사한다기보다 아무튼 그 병의 원인이 된 어떤 죄에 대해서 사해준 느낌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죄가 있어서 아픈데 병을 고쳐주면 죄를 사해주는 개념이 되죠. 그러니까 이 병만 고치고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문제가 병을 고친 다음에 그 원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가 병이 나온 거는 죄가 사해져서다 하고 죄 사함 받고 사실은 원죄를 사함 받고 성령 받아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셨겠죠. 원죄를 내가 사했으니 너는 이제 성령과 하나 될수 있는 사람이다. 요 얘기를 해 주고 싶으셔서 원래 병이 걸리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믿는 사람들한테 죄를 사하노라. 이제 죄가 사해졌다. 이런 말을 자꾸 하시니까 요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병만 고쳐주면 암묵적으로 그런가 보다 하고 말 텐데, 당시에 예수님보다도 대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요즘 우리가 말하면 기치료죠. 하나님의 신유라 그래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총으로 치료하는 그런 양반들이 있어. 전문적인 의사들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치료하는.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시되, 예수님은 메시지를, 그 치료 행위에서도 메시지를 또 담으신 거예요. 치료 행위에다가도. 너의 죄가 사해졌다. 사실은 그알수 없죠. 어느 죄로 뭐 병이 났는지 알수 없죠. 죄 때문에 그렇다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그럼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럴 때 무슨 죄를 사했을까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바는 이거라고 봐야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 계시는데 우리의 혼은 성령의 존재를 모르고 삽니다. 육에만 끄달리고 사는데 이 혼이 성령과 이렇게 사이가 멀어진 이유는 원죄 때문이죠. 원죄 때문인데 이 원죄, 혼이 짓는 거는 혼이 육 따라다니면서 짓는 거는 자범죄입니다. 자기가 이 지은 범죄는 한둘이 아니라 뭐 어느 죄를 사했다 말하기도 그렇죠. 근데 아무튼 아프면 뭔가 죄를 져서 그렇게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병을 고쳐줬어요. 그거는 뭐냐? 이 사람은 죄도 사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인상을 주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의 죄는 사해졌다. 죄를 사하노라. 이런 말 하실 때 하고 싶은 메시지는 원죄를 사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 받아라. 원죄를 사한다는 건요, 성령,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라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시니까 병을 고쳐주면서 나는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니까 너는 이제 성령과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될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겠죠. 인류 의사가 되고 싶으셔서 나는 이렇게 병을 막 죄부터, 근원부터 고쳐주는 의사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건 아니겠죠. 그래서 죄를 사한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노라 이 말은 자범죄 라기보다 원죄를 사하노라의 포인트가 있다. 유대인들은 뭐 자범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요. 예수님의 의도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나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생명을 줄수 있는 사람이다. 성령이 생명입니다. 예수님한테. 생명의 근원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난 성령 줄수 있다. 성령,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할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성령 에너지가, 생명 에너지가 그대들 안에 샘솟게 할수 있다. 다 근원의 시작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생명 덩어리고 진리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우리가 왜못 받느냐? 죄 때문에.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아라. 요거를 얘기해 주고 싶으니까 이제 병을 고치는 또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하신 거죠. 지금 이 환자 고쳐준 것도 뭐예요, 결국? 성령 받아라, 생명 받아라예요. 너의 죄를 나는 사해 줄수 있다. 나는 그 권한이 있다. 아버지가 나한테 생명을 주는 권한을 주셨다. 모든 인간들한테 생명을 줄수 있는 존재다. 그런 존재를 인자라고 한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다. 사람 중에 제일 꼭대기. 사람 중에 하나님인 인자라고 한다. 요 메시지를 지금 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걸 읽어내셔야 돼요.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도 뭐 처지가 힘들다 보면, 야, 38년 된 앉은뱅이도 일어난다. 구체적인 어떤 성경에서 치료법을 얻고 싶다. 병 치료에 집중해서 보실 수도 있어요. 상황이 또 절박하시면 이해됩니다만,
이 성경의 의도는 지금 이 표적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영생의 문제입니다. 영생의 문제.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제목만 보세요. 아들이 받은 권세죠. 다음 그 챕터가 아들이 받은 권세. 그 다음은 아버지의 증언. 아버지가 아들한테 영생의 권한을 주셨다는 얘기만 주구장창합니다. 이 표적을 왜 걸어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전후로 해서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놀랄 만한 딱 자극적인 기적 하나를 보여준 다음에 진짜 하고 싶은 그 얘기, 메시지를 계속 예수님 일화나 말씀 중에 관련 그런 말씀을 편집해가지고 요한은 계속 전하는 겁니다. 자, 그대 자리 챙겨서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그 보내니까 좀 시비가 붙었죠. 너 왜 안식일날 자기 막 자리 정리해가지고 들고 다니니까 이제 지적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이제 더 나쁜 짓 하고 다니지 마라. 죄 짓지 마라. 형편도 나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낫게 해줬다. 이제 누군지 알았으니까 예수다라고 하니까 17절. 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어떠세요? 이 말이요. 그럴싸하네 하고 넘어가실 일이 아니고 안식의 참 의미까지 생각해 봐야 된다. 안식이란 무엇이? 십계명에 안식일 날은 꼭 기억해서 지켜라. 그날은 하느님만 생각해라 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에서 쉬라는 거죠. 일에서 일상의 업무에서 쉬고 오로지 하나님한테만 몰입하는 날입니다. 그럼 일주일에서 원래 안식일이 언제죠?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인가요? 원래 그 유대교 안식일은 다르죠. 그래서 그 아무튼 그 안식일 날 하나님만 생각 평소에 그 하나님이 6일간 일하시고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는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6일간은 세상 일을 하고 하루만은 하나님 안에서 쉬자. 근데 이게 이 일반인들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우리가 일상에서 잊고 사니까 하루라도 기억하라고 그렇게 해놓은 게 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성령과 함께 돼서 살아가면요. 사실은 그게 계속 안식이죠. 하나님 안에서 계속 쉬고 있잖아요.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안식입니다.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안식이에요. 보세요. 이 혼이 육의 일을 잊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돼서 쉬는 것도 안식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쉬시나요, 사실은? 이 창세기 얘기는 이게 지금 상징적인 얘기지. 하나님이 잠시라도 쉬면 이 우주가 망하겠죠. 하나님은 잠시도 쉬지 않고 이 우주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도 어때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한시도 쉬지 말고 늘 인류를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사랑을 실천해야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이 혼이 쉬는 것도 안식이고 혼 뜻대로 안 하고 육에 휘둘리지 않고 성령의 뜻대로 이 혼이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안식입니다. 예수님이 이해한 안식하고 바리새파들이 이해한 안식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또 자기들이 꼭 해야 될 일들은 해도 된다고 해놨어요. 십계명에는 자세히 안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 쉬라는 거죠. 하나님만 기억하고 그날은 다른 거 하지 마. 그런데 이제 뭐는 해도 되고 뭐는 안 해도 되고 이런 거는 이제 뒤에 이제 랍비들이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볼 때는 그 규정들은 우스운 거죠. 야, 하나님이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진짜 하나 된 사람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잠시라도 쉴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안식일을 잘 지켰느냐? 그럼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하고 진짜로 하나님과 하나 돼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건 어마어마한 레벨 차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있다. 사람 살리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루라도 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이게 진짜 안식이야?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을 겁니다. 안식의 참된 의미는 자신의 일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이니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이 말씀 제가 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대인들이 이로 인하여 예수를 더욱 죽이고 싶어 했어요. 아, 저 자식 진짜 싫다. 진짜 싫다. 왜 진짜 싫다고 했냐면 안식일을 범한 것도 짜증나는데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지금 지랑 아버지를 동급으로 이게 별로 안 좋죠, 듣기에.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하여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뭐요, 뭐 우리는 아니야. 막 이게 왜 뭐 지만 따로 뭐 따로 아버지랑 사적으로 친한 것처럼 굴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에고의 입장, 혈육의 자녀의 입장에서는요. 다 이 지금 듣기 싫은 말이고 보기 싫은 꼴이죠. 하는 말도 듣기 싫고 하는 짓도 좀 이상하고. 안식일 날 왜 우리들이 다 지키고 있는 선배들이 정해놓은 전통을 다 지키고 있는데 선배 랍비들이 규정한 그 전통을 다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대복음 곳곳에서요. 니네 선배들이 정한 거에 그게 하나님 법보다 위냐 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정한 그런 규율에 대해서는요. 좀 자유로우세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 걸고 지키시지만 인간들이 이게 전통이야 해놓고 지키고 있는 건 아주 지적하시고 그거 어겨버리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파들 볼 때 위험한 존재인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이 꼭 그 랍비들이 연구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세부 율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지키면서 전통 속에서 우리는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본 뜻에 안 맞아 그러면 바로 어겨버린다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조선시대 예법들이 지방마다 다르고 다 다르죠. 문중마다 다르고 당파마다 다르고. 그럼 사실 인간들이 정해놓은 예법인 거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는 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중요하지 사랑을 가로막는 이런 예법들은 못 지키겠습니다 하고 어겨버리면 유교에는요. 군자는 작은 예절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그게 있어요. 경전에.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렇게 딱 적당히 둘러대면서 적절히 어길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은 그걸 인정하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오 이거 아주 우리 문중에서 어디 이런 무슨 자식이라고 하나요? 이런 자식이 나오다니 하면서 막 놀랄 거예요. 이 집안 어른들은 마찬가지 똑같아요. 예수님이 아이고 하나님의 본 뜻은 서로 사랑하라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데 이웃이 지금 죽어가는데 안식일이라고 안 하면 그게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막 이렇게 치고 나오니까 그 이제 이 전통 속에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던 세력들은 깜짝 놀래리니까 아주 밉죠.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생각이 같이 밉죠. 예수님이 와 이거 진짜 아닌데 그래서 전통 파괴자 그리고 자기를 아 난 아버지랑만 너희랑 얘기 안 해 아버지랑 얘기해 이런 느낌 진짜 싫죠. 선배들인데 막 선배들이 있는데. 아,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하라던데? 뭐 이러면 이제, 뭐가 돼요, 이 선배들은. 그러니까 자기의 기득권의 그 입지가 완전히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은 그런 율법, 세부율법 잘한다는 전문가로서, 잘 실천한다는 전문가로서, 그 율법학자로서 위치를 갖고 있는데, 그걸 날려버리고 아버지랑 바로 통해버리면 이게 지금 종교개혁 때 500년 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왜 이렇게 시끄러웠죠? 똑같아요. 바리새파들 대신에 그때 누구였나요? 사제들. 카톨릭 사제들이 왜 하느님하고 우리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만인 사제설. 우리 모두가 그냥 사제다. 하느님하고 다이렉트로 통할 거야. 너네 안 통하고. 이게 난리 난 거예요. 개신교와 카톨릭 싸움이 난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도 똑같아요. 바리새파들이 이 구세력이면 신세력으로서 난 니네들의 규정 안 따를 거야. 전통 안 따를 거야. 아버지랑 다이렉트로 만날 거야 이렇게 나온 겁니다. 만인 사제설 모두가 성령 받아서 만인 사도설이죠. 예수님 만인이 다 사도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나 만인 랍비설 유대인들한테 얘기하자면 이게 랍비도 뭐 당연히 누구도 될 수 있는데 이미 어떤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들만의 전통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그런 만인 랍비설이라는 거 뭐 유대인들도 랍비 누구나 될 수 있잖아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잖아 그런 의미라기보다 하나님하고 율법마저도 하나님한테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정도의 입장인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얘기죠. 그러므로 아들이 받은 권세
소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 기존 성경들에서 잡은 전통적인 그 소제목들을 제가 거의 그대로 따라 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 성경 보실 때 바로 연결 잘 되실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님이 더 치고 나가요. 진짜 아들은 인자는 자 보세요. 요 인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제가 이런 그림 잘 그리죠. 성령. 성령은 성부의 영입니다. 하나예요. 삼위일체라고 해가지고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 따로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은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삼위일체로는. 뭐 그분들은 이제 제가 이단이라고 하겠지만 예, 저는 뭐 자신이 있으니까 예, 하나님 앞에 가서 누가 맞는지 전 다퉈볼 용이 있으니까 예. 자 성부 하나님의 영이에요. 모든 성경적으로 보자고요.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 설명할 때 항상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두 분의 독자적 인격체라는 발상은 황당한 발상입니다. 예, 아주 지극히 애고적인 발상이에요.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자, 성부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모든 만물 안에서 하나님이 이 존재들을 어떻게 해요? 존재들을 모든 만물에 내재되어 있으면서 존재들을 살아서 움직이게 합니다. 이건 사도행전이나 시편 보면 다 나와요. 만물에 다 내재돼서 만물을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이 성령 덕에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성도의 입장이죠. 성자의 입장은 뭐가 다르냐? 성자는 성령의 진리, 성령 안에 들어있는 이 생명력이 온전히 발현된 분입니다. 온전히 발현돼가지고 예, 다 펼쳐져 있고 우리는요. 성령을 받더라도 우리 에고의 저항이 예, 욕심과 이 무지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늘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개체적 입장에서 A라는 개체, B라는 개체죠. 자꾸 기도하고 예, 연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믿고 믿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우리는 성령을 받더라도 성령 막 받으면 어떤 단계죠? 칭의. 자, 우리 이 혈육의 자녀의 마음 안에, 혼 안에, 혼과 육 안에 성령이 자리했으니 우리는 일단 무죄 선언, 하나님 자녀가 된 걸로 선언 받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성령이 진리와 생명 덩어리니까 성령의 진리가 나를 통해 자꾸 표현되려고 합니다. 내가 막지만 않으면 펼쳐지는데 우리 인간들을 막아요. 자신의 편견, 무지로. 그래서 뚫고 나오는 이 힘들, 이게 지금 진리의 힘이고 그 진리는 뭐냐? 사랑의 진리거든요. 사랑과 진리가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게 성화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 성령이 갖고 있는 이 생명력, 이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게 예, 그래서 우리가 부활체를 얻어서 영광의 몸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영화입니다. 성령 하나에서 다 나오는 작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는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되지만 지금 예수님은 온전히 터져 나왔기 때문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요? 성령은 우리를 안에서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인격을 가지고 영혼육을 가지고서 밖에서 지금 A를 B가 A한테 밖에서 뭐로 인도해 줘요? 생명으로. 밖에서 뭐로 인도해 줘요, 우리를? 예, 진리로. 그 진리가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뭐죠? 나는 성령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내가 말하면 다 진리요 내가 걸어댕기면 그대로 길이고 내가 가진 이 내 피와 살은 뭐예요? 성령의 생명력이요. 그러니까 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력이 먹으라는 얘기는 그쪽에도 똑같이 복사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피와 살이 나랑 똑같아져야 된다. 왜? 왜? 내 거는 다 성령에서 나온 거니까 보세요. 성령에서 나온 거니까
자, 내 성령이 그리스도의 성령과 지금 둘이 아니니까, 한 성령이니까 우리는. 내 성령이 그리스도의 성령이고. 그러면, 자, 내 성령이 그리스도의 성령이면요. 그리스도는요. 내 성령의 전지전능한 모습인데, 내 성령이 인간으로 오신 모습이에요. 자, 내 성령의 진리가 인간으로, 인간의 모습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한 성령이니까. 예수님의 영이 내 영이고, 내 영이 온전히 구현되면 인간의 모습으로 온전히, 온전한 인간으로 구현되면 예수님이에요. 그럼 나는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둘이, 원래 둘이 아니니까 하나로 연합해. 그래서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고 내가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한 몸이니까. 리더고, 길을 아니까, 생명을 얻으셨으니까 리더고, 나는 그걸 얻어야 되니까 그 머리에 몸이 돼가지고 수족이 돼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원래 하나니까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양 한 마리라도 버리고 못 가는 이유가 원래 한 몸이니까 한 마리 양이라도 구해서 함께 가야 돼요. 다 연합해서 한 덩어리가 돼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 때는 바리새파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욕하시겠지만 그 욕하는 것도 깨어나라고 하는 얘기고요. 결국 들어가면 뭐예요? 그 한 마리 양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너네도 다 구원시키겠다. 또 지옥불에 던지더라도요. 목표가 뭐겠어요? 살아나오라고 던지는 겁니다. 너의 죄를 다 탕감받고 살아 다시 나와라. 다시 하나가 되자. 이걸 모르시고 지옥불에 던지고 유쾌하게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뭔가 말이 안 맞지 않으세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더니 꼭 이웃을 이웃처럼 사랑하고 있네. 지옥불에 던져놓고 나는 아니니까 다행이, 내일 아니니까 다행이다. 요한불에 들어갔으면 어쩔 뻔했니 하고 돌아서신다면 여러분 천국 가기에 부족한 마음이죠. 왜? 원래 한 성령이니까. 그 요한불에서 아프다고 하는 사람도 그 안에 성령이 있어서 아프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성령이 없으면 거기 아프다는 소리가 어디서 나와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래서 한 성령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자, 길과 진리는 통하죠.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는 성령의 온전한 발현이라는 것밖에 아닙니다. 이런 존재를 인자라 그래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성령이세요. 자, 이게 삼일체입니다. 초월적으로 말하면 성부, 하느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내재돼서 작용할 때는 하나님의 영, 성령, 그 성령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는 성자, 이렇게 해서 셋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로는요, 지극히 인간적인 깨로 계산한 겁니다. 하나님에다 인격을 붙이질 않나. 인격은요, 혼과 육이 있어야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혼과 육이 없습니다. 거기서 인격을 따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해요. 그렇게 성령님은 인격입니다라고 안 돼 있는 책을 제가 못 봤어요. 기독교 책 뒤져보면 그걸 강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인간이 실감나게 믿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인간의 모습을 인격적으로 느껴질 때는요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그게 그래서 성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왜 끝나지? 그럼 성령으로 끝이지 왜 성자가 필요할까요? 인격을 지닌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성령의 뜻대로 살면 여러분도 모두 인격의 모습을 한 성령님이 되실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안식한다는 게 뭔데요? 성령과 하나 돼서 성령의 뜻대로 말하고 성령의 뜻대로 행동하는 거고 성령의 생명력으로 영생에 이르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뭘까요? 에고적인 측면에서는 이 혼과 육의 측면에서는 인격이지만 성령의 온전한 발현이라는 측면에서는 여러분 성령이에요. 이 오묘한 상태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경지가 그래서 오묘한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오묘하게 조합하고 있어요. 신묘하게 합해져 있어요. 그래서 신성으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인성으로 보면 인간 중에 리더, 인자신 거예요. 아시겠죠? 과거에 무슨 신학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성령님 안에서 판단하세요. 인간적인 꾀로, 인간적인 전통 속에서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 같은 분, 인간적 전통에서 만들어진 것 필요하면 성령의 뜻을 구현하는데 방해가 되면 그냥 날려버립니다. 그런 힘을 갖고 계신,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이 두려워하죠. 한마디 말해도 두려워하죠. 자기들의 모든 게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자기들이 뭐 몇백 년, 몇천 년 쌓은 업적도요,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성령의 안목으로 살아가시는 분한테는 그걸 다 무로 돌려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가 성령이 아버지예요. 지금 성부랑 성령 찢어보시면 성경 못 읽습니다. 성부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읽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뭘 해요? 사람 살리는, 사람들한테 길을 안내하고 생명을 주시는 역할이에요. 사람들한테 살 길을 보여주고 생명력을 주시는 역할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가 이걸 안 보여주시면 인자도 할 게 없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걸 보여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걸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근데 성령을 통해 아는 겁니다. 성령이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영이 나한테 임해가지고 내 안에서 무슨 일을 일으켜요? 길을 보여주고 진리를 보여주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요. 영생으로 인도해요. 아버지가 이걸 쉬지도 않고 하세요. 자, 바리새파들이 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성령을 못 만나봤기 때문에. 성령이 어떤 식으로 길을 안내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매 순간 쉬지도 않고 인도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하라 그러니까 그냥 율법만 지키는 거예요. 규정대로 안식일이야, 일하지 마. 이거는 되나요? 그거는 돼. 규정에서 된다고 했어. 판단의 기준이 그냥 규정집이에요. 율법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판단의 근거가 뭐예요? 지금 아버지가 구하래. 성령이 지금 구하래. 살리래. 성령은 매 순간 사람을 살려라, 생명을 살려라고 외치고 있어. 난 살려야겠어. 그게 진리라고 계속 외치고 있어. 그렇죠? 예수님이 성령 안에 살아가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보여주면 난 아무것도 못해, 스스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건 아들도 반드시 그와 같이 행해야 돼.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라고 여기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자기의 행하시는 것들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버지의 그 행하는 일이 다 아들한테 알려져. 야, 이게요. 지금 아버지는 매 순간 지금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여러분을 양심으로 생명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다 나에게 다 보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다 보여. 아버지께서 다 보여주셔. 하나도 안 감춰주셔. 예수님한테만 안 감추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도 다 안 감춰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 안에 사니까 그걸 보는 거고, 우리는 성령을 모르고 사니까 못 보는 것뿐이에요. 지금은 또 보시게 되시면 아버지가 한 번도 나한테 감춘 적이 없구나 하는 거 아실 거예요. 왜? 우리도 살다가 느껴요. 도대체 막 불운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안 계실 것 같을 때 우리 내면에서 타오르는 그건 뭔데요? 이 일은 부당하다. 이거는 사람들이 죄를 져가지고 일으킨 일이다. 이걸 바로잡아야 한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라고 좌절할 필요가 없죠. 매 순간 감추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하셨는데, 우리에게 살 힘을 주고 늘 진리로 인도하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그걸 또렷이 보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혀 아버지는 안 감추시고 있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된 거고, 또한 아들을 통해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어.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자 보세요. 본래 그렇게 하시는데 아들을 통해서 증폭돼서 아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 있다면 성령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뇌, 인간의 이 가슴, 인간의 손과 발이 이제 활용되잖아요. 도구로 활용되잖아요. 그럼 성령이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 더 큰 일을 보이시어 그대들로 하여금 기이하게 여기게 하실 것이다. 야,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하지?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지금 이런 얘기할 때 심오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병 고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읽을 때 그런 걸로만 읽으시면 안 돼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걸로만 읽으시면 안 돼요.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보셔야 돼요. 병 고쳤다는 건 죄사함을 해주실 수 있다는 거고 귀신을 쫓을 수 있다는 거는 성령이 임해 계시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의 법이 선포됐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들을 통해서 인간들 사이에 보세요. 인간들은요. 성령이 안 보입니다. 인간들은 뭐만 보여요? 인간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밖으로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저런 것이구나 하고 눈에 보이게 만들므로써 더 큰 일을 하시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사람들이 알아보게 하는 거죠. 아들을 알아보고 그 아들의 저 힘의 근원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걸 알고 아버지의 영광을 찬탄하게 만들 거라는 거죠. 어떠세요? 예수님은 확고한, 겸손하시지 않죠? 확고하죠, 지금. 선포하시잖아요, 지금. 여기서 겸손 떠르면 하나도 전달이 안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확실하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내가 메시아더라고.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다녀요. 계속해서. 이 말들이 유대인들이 들으면 메시아라는 소리예요. 아까 그것도 다. 나는 뭐 죄를 사하노라 이 말 자체가 메시아나 할 말이에요. 인간의 심판권은 누가 갖고 있냐면 메시아거든요. 근데 한마디 한마디가 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추신 분이 아니에요. 아니 그 지난 시간에 어땠어요? 괜히 사마리아 여인 붙잡고 나 메시아야. 진짜 해프시죠? 그냥 막 얘기하고 다니세요. 나 메시아인데. 안 믿죠? 아 예 하고 여인이 안 믿으니까 또 기적 같은 기적 뭐 보여주는 게 과거를 쭉 읽어내는. 그러니까 되게 비근한 거죠. 이게 메시아가 왜 저런 걸 하고 다니실까 하게.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렇게 메시아라는 거를 전달해주고자 하신 마음이 가득하다. 니네 살았어. 성령 받아. 이제 메시아가 왔다는 거는 그대들한테 성령을 줄 수 있게 됐다는 거고 우리 모두 다 유대인들 관념에서는 메시아가 와야 성령을 받습니다. 메시아가 왔다는 얘기는 이제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로 가고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 모두 다 바로 성령 받아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될 수 있는 시점이 왔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읽어내야 돼요. 원래 유대인들 같으면 알아냈을 겁니다. 전통 속에서. 근데 지금 우리가 막연하게 성경 읽으면 안 와닿죠. 무슨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게 지금 문제를 일으킬 만한 소지의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은. 나 메시아야. 성령 주러 왔어. 영생 주러 왔다 이 소리가요. 성령 주러 왔다는 거예요. 나 성령 쏴주러 왔어. 지난 시간 읽었죠? 구약 시대에서 이제 신약의 시대가 오면 무슨 일이 난다고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성령을 쏴주는 시대로 간다고요. 그럼 지상 천국이에요. 다 하나님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내면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그런 존재들로 구성된 사회, 이 지상 천국입니다. 그동안은 성령님은 임하지 않고 율법만 와가지고 이 혈육의 자녀가 율법 지키느라고 생고생은 하는데 별로 효과도 안 나고, 그렇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바리새파처럼 코스프레를 하고 다니기 시작하고, 그게 다였어요. 코스프레가 그냥 결론이 사기치고 끝나는 거였대. 코스프레가 뭐냐면 결국 사기치고 끝난 거예요. 구원받은 것처럼 행동을 하고 다니고 끝난 거예요. 왜 성령을 못 받았는데 율법만 받으니까 그냥 율법 지키면서 흉내를 내는 거죠. 겉만 포장을 하고. 근데 예수님이 와서 놀고 있네 한 거죠. 놀고 있네. 니네는 율법 지키는 고등 침팬치야.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성령 받아라. 나는 줄 수 있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받으려고 하죠. 하나님이 미쳤어요. 성령 대방출. 막 이렇게 막 붙인 거예요. 간판을 진짜로. 그래야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여기 뭐 성령 쏴준다는데. 그래서 그게 교회입니다. 오세요. 성령 쏴주는 걸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막 쏴주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발사! 받으셨으면 가고. 발사하고 게이지 차면 계속 딸린다 그러면 좀 기도하고 충전하고 와서 또 쏘고. 계속 사도들이 그거 쏴주는 사람들이고 멘토들이. 이 짓을 해가지고 지상에 모든 사람들한테 성령 다 쏴주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개념은 신약의 시대는 하나님의 성령을 쏘는데 하나님이 구약에는 하나님이 직접 쏴줄 것처럼 돼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인데 알고는 있어요. 메시아가 심판권자라는 거. 그걸 예수님은요, 딱 정확하게 결합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유대 전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딱 메시아가 쏴준다. 내가 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쏴준다고 한 건 사실은 뭐였느냐? 인자한테 모든 걸 권한을 주고 맡긴 거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지 않는다. 인자를 통해서 심판하신다. 이것도 유대 전통에서 나올 말이죠. 이르시죠. 구약에는 그냥 여호와가 쏴준다라고만 돼 있는 데도 있고 인자가 심판권을 가졌다는 데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걸 딱 종합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권한을 넘겼다. 내가 쏜다. 이렇게 하고 나오신 거예요. 잠깐 지금 오늘 얘기만 들으셔도 기독교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애매하게 보시면 죽을 때까지 애매하다가 가요. 죽기 전에도 애매하다 하고 가실 거예요. 얼마나 깝깝합니까 이게. 정확히 알면요. 이 문장 하나하나 다 해설이 돼요. 정확히 모르면 이 문장을 두리뭉실 넘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거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처럼 아들도 자신이 원하는 이들을 살릴 수 있다. 지금 38년 환자 고치시고 되게 막 크게 지르시죠. 나중에 이제 나사로 죽은 사람도 실제 살려내고 또 지르시고 막 계속. 그러니까 일부러 여러분 딱 가셔서 예수님이 누가 제일 오래됐는 거 해서 가신 거 아니에요. 효과를, 극적 효과를 더 높이기.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드러내려면. 에게 저 사람 원래 한 며칠이나 아팠나? 원래 나을 때였나 보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안 낫는 걸로 공인된 양반. 거기서 제일 오래된 양반. 찾아가서 고쳐줬잖아요. 메시지가 있다고요. 나는 권한이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그 옆에서 막 와, 저 사람 진짜 낯도 두껍다. 저런 얘기를 어떻게 하지 할 수도 있죠. 그 양반이고 보통 이제 돌을 들었을 거예요. 저건 처단해야겠다. 신을 능멸했다. 라고 지금 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처럼 공경하라고 지금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권을 주셔서 기적을 일어나게 하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아, 이런 얘기하고 돌 안 맞으신 게 대단한 신통이세요. 그렇죠? 이 정도 얘기했으면 뭘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신 것만 해도 신통자 맞습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이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너 나한테 돌 던져봐. 아버지한테 던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정확하게 선포하고자 하는 메시지.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확실한 메시지를 선포하신 거. 이제 좀 이해되시죠? 그 안진뱅이 고친 게 신통은 한데 이게 고등 종교에서 이걸 막 기적이라고 표적이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지 않나?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뭐였어요? 나는 아버지로부터 이 진리와 생명의 권한을 받았다. 내가 이 인간의 모습을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 말하고 행동하니까 그냥 인간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성령이시기도 한 거죠. 신성의 측면에서는. 그게 자 이거 예수님만 내가 위대하니까 존경하라가 아니고요. 너희들도 그대들도 나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그대들 안에 보세요. 그대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게 칭의고 그리스도의 진리, 내가 아는 진리, 내가 따른 그 진리가 그대들 안에서 똑같이 구현될 거고 그리스도의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요. 늘 강조하시는. 피와 살이 그대들의 피와 살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나랑 똑같다는 거예요. 한 성령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고 나는 온전히 구현했고 그대들은 온전히 구현 못했을 뿐이지 그대들도 구현하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통해 더 큰 일을 하셨듯이 그대들도 나랑 연합만 하면 그대들도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랑 자신의 관계를 가지고 성도와 성자의 관계를 또 설정합니다. 그래서 자 불입니다. 타오르는 불. 쇠공은 똑같은 쇠공인데 불타는 쇠공입니다. 불타는 쇠공.
차가운 쇠공, 차가운 쇠공을요. 차가운 쇠공은 지금 불을 못 본 쇠공일 수도 있어요. 불을 본 적이 없는 쇠공일 수도 있지만 불을 못 봐도 같은 쇠공끼리는 알아보겠죠. 같은 쇠공끼리 알아보는데 이 쇠공이 좀 이상해요. 옆에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붙어있으면. 연합이라는 게 붙어있으면. 이 쇠공도 뜨거워지겠죠. 성령이 뭔지 알아버려요. 아시겠어요? 왜 인간의 하나님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못 봐요. 영이에요. 못 봐요. 못 느껴요. 늘 존재했지만 못 느끼셨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타오르는 인간을 만나서 그 인간과 하나가 되고 친교를 맺고 사귐을 가지면 이 사람도 타오르기 시작한다고. 타오르다 보면 알아버려요. 이게 영이구나 하고. 재밌죠. 구체적인 걸 가지고 이 근원적인 대로 이룰 수 있거든요. 인간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처음 시작은 그 시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해야만 갈 수 있으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진리, 내 영, 내 진리, 내 생명력 똑같이 나눠가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 형제고 하나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생각하셨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림 보시면 자 영생의 성령, 성령은 본래 영원한 생명이고 그리고 우리의 혼과 육까지 이 성령의 이 영생의 힘으로 혼도 영원히 살고 근데 막 그냥 혼이 성령을 모르고 영원히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영원히 살고 우리 육도 성령 안에서 영적인 영적 육체로 거듭나는 거 이게 진정한 영생의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누가 줄 수 있느냐? 성자만이 줄 수 있다. 성자는 결국 뭘 말합니까? 성령 안에서 온전한 영생을 이룬 자요. 같은 쇠공인데 불타고 있는 자만이 다른 사람한테 불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불타고 있어야. 성령으로 충만한 인간만이 다른 사람한테 성령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길을 제시해 줄 수 있고 생명력을 부어줄 수 있고 내가 진실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성자의 말을 듣기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아버지 말을 안 들려요. 일반인들한테 성자의 말은 들려요. 성자의 말을 듣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성령 성부를 믿게 돼요. 아버지를 믿게 돼요. 그런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었겠죠. 성자와 하나가 돼서 눈에 보이는 성자에게 기도하고 성자와 연합해서 성자의 본질이 성령이라는 걸 알아보게 되면요. 성자를 통해서 성령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의 근원인 성부를 알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미 영생에 들어선 거 아닙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얻은 거 아닙니까?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 영벌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벌받지 않을 거다 이 소리입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이 소리는 영생의 보증,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이미. 자 각주 보시죠. 진실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따르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복음에 이제 뒤에 나올 얘기입니다. 미리 읽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오해해가지고요. 저더러 그런 분이 있어요. 아 그냥 예수님 믿지 왜 저렇게까지 막 힘들게 사는 거야. 확 칭이 성화 영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그냥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이 구세주라는 걸 믿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란 걸 믿어. 그러면 다 구원받을 거야. 또 그런 구절도 있어요. 성경에 사도들의 말 중에 있어요. 그것만 믿어 끝날 거야. 그 말을 여러분이 믿으신다고요? 그 말을 믿으신다는 말 쉽게 하시면 안 되는 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믿는다는 말이 나옵니까? 그 말은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을 갖고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저를 공격한 게 아니라. 믿으면 끝난대잖아. 그래놓고 그 말을 한 사도 바울은 칭의 성화 영화에 목숨 걸고 이렇게 노력했던 사람인데 코미디죠. 저를 공격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사도를 공격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 말 한 사람 말을 믿으면 다 영원히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도 하셨죠. 나만 믿고 따라 그러면 영생을 얻어. 그럼 그 뭔 말일까요? 나만 믿고 따르면서 나랑 하나가 돼서 성령을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나처럼 나를 믿고 따른다고 했지 나처럼 성령의 뜻대로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 그러면 영생을 얻을 거야.
이 소리죠. 믿고 따른다는 게 그 말 아닙니까? 나를 믿고 따라 하는 게 내가 하는 것처럼만 해. 이 소리죠. 오해를 해요. 나처럼만 해. 이러면 하는 말을 그냥 앉아가지고 예수님 살려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하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경전을 써놓으신 분들을 참 허망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입니다. 믿고 따른다는 게 뭔지 알고 믿고 따르시는 건지. 여러분이 지금 저를 믿고 따른다고 해도요. 제가 지금 목숨 걸고 사는 방식이 있죠. 저를 진짜 믿는다면 저처럼 살아주시라는 거지. 저랑 같은 길을 가자는 거지. 제발 저를 믿으세요. 살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와서 여러분한테 저 환자분 저를 믿고 따르시면 살 수 있습니다. 예, 믿고 따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성함이 윤홍식입니다. 윤홍식, 윤홍식, 윤홍식. 나무 윤홍식 불, 나무 윤홍식 불. 이게 믿고 따른 겁니까, 지금? 그럼 의사가 오이없겠죠. 나를 안 믿네죠. 나를 안 믿으니까 저딴 수를 쓰지. 내가 하란 대로 하면 돼요. 성경에 어떻게 하라고 다 써 있어요. 그대로 안 해요. 뭐만 믿어요.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좀 이리 나오세요 해도 예수님, 예수님 거기서 믿습니다.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고 따른 거냐. 믿고 따른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믿고 따른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뭔 생각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이해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따를 때도 아버지가 뭘 하시는지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보고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게 믿고 따른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의 그 하시는 일 보고 그대로 하고 그 말씀 진리 그대로 따르려고 최선을 다하시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이렇게 안 살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그 삽질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거기서 오는 이안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이안이고요. 그 막 목마르다고 막 바닷물 마시면 안 되죠. 더 큰 갈증에 허덕이게 됩니다. 마셔본 적은 없는데요. 아무튼. 그럴싸하죠. 아무튼. 이게 아무튼 뭐로 얘기해도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계속 댓글을 다시는데 유튜브나 이런데 아 이게 이렇게도 전달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전달이 될까? 안타까운 마음이라서 저도 막 그분들을 막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저도 제가 표현력이 딸리는구나 더 연구를 해봐야겠죠. 계속 어떻게 해야 좀 서로 시원하게 통할까? 그러니까 여기 이런 말씀 볼 때 진실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따르면 내가 하는 말 듣고 제발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따르면이라는 거는 그렇죠. 따른다는 게 뭔데요? 너 내 말 안 따를래? 주로 어디 길에서 많이 이제 부모님과 자녀 간에 그렇게 싸우고 있죠. 너 엄마 말 안 들을래? 그럼 이게 이거예요? 자 얘기해 보세요. 들을게. 이거 아니죠. 너 내 말 안 들을래가 갖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하란 대로 안 할래잖아요. 그렇죠? 너 나 안 믿을래? 어 저 믿어요. 이게 아니라고요. 저 진짜 믿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믿으면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 좀 하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저 안 믿으실래요? 제가 처방해드린 대로 좀 하세요. 그게 믿고 따르는 거죠. 예수님은 처방전을 다 내놨습니다. 성경에. 이대로 하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럼 미친 듯이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믿고 따르는 거예요. 자, 내 말 듣고 따르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살아서 그대로 영생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따르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성령을 받으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서 평안을 주고 성령이 요한복음에 다 앞으로 나옵니다. 성령이 내가 누리는 평안을 그대들한테 줄 거고 내가 말했던 진리를 다 가르쳐 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력도 주겠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라 이거예요.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아라. 성령이 주는 평안 누리고 두려움 버리고 평안 속에 살면서 진리를 실천해서 거룩해지고 성화를 이루고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생에 들어가라. 그렇죠? 이게 지금 이게 믿고 따르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고 그대로 실천하시는 게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서 그냥 영생을 얻어버리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즘 천국에 내가 복음을 전한 이래 천국에 침략하는 이들이 많다. 천국을 뚫고 들어간 이들이 많다. 그들이 천국을 정복할 것이다. 요즘 이거는 뭐 재림 때가 아니에요. 살아서 바로 들어가 버릴 것이다. 왜? 비밀을 다 까발렸으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만인 사도설, 그렇죠? 만인 사도설 모두가 다 사도가 되고 성도가 돼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거룩해진 무리가 돼가지고 성도가 거룩한 무리죠. 거룩한 무리가 돼서 천국 다 뚫고 들어갈 수 있다. 이 길을 열어버린 양반이 그게 복음이에요. 천국이 개척됐다. 천국에 빨리 들어가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을 확장시켜라. 너만 들어가지 말고 함께 들어가라. 이게 복음의 지상명령입니다. 이대로만 실천하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자, 죽음을 혹시 겪더라도 내가 살려낼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이거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은요 부활이 언제 일어나냐고 보냐면 유대인들은 관념 속에서 부활은 심판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메시아가 와서 죽은 이들을 다 살려낸 다음에 벌받을 이들은 그러니까 죽은 이들 일종의 부활을 해요. 일종의 부활.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 무덤에 묻혔던 사람들이 살아나가지고 벌받을 사람들은 지옥불로 상받을 사람들은 지상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 관념 속의 심판의 날. 그 심판자가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정의가 구현되고 양심이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날 부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내 말대로 믿고 산다면 지금 나중에 부활의 날에 반드시 영생 얻게 된다는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기본 관념에 맞아요. 그런데 하나 더 보탭니다. 그리고 또한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아까는 죽어서 믿었나요? 믿다가 죽은 사람은 나중에 부활의 날에 반드시 내가 메시아니까 천국에 보내줄 거고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아예 안 죽고 천국으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다. 사실 뒤에 얘기를 더 하고 싶으셨던 얘기가 아닐까요? 뒤에 얘기가? 지금 살아서 바로 천국 가라는 거예요. 왜? 본인은 이미 살아서 천국에 살고 계세요. 이미 살아서 이미 부활체까지 얻으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한 거는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의식인 거고 그건 하나의 제사 의식인 거고 예수님께서 본인 당신은요 이미 살아서 부활체를 얻었다는 걸 제자들한테 보여준 적이 있어요. 변화산 사건에서 흰옷 입은 아주 빛나는 몸을 보여줬습니다. 제자들한테 난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거 나처럼 성령은 이런 힘이 가능하다고 보여준 거죠. 자랑하려고 보여준 게 아닙니다. 성령은 생명 자체다. 진리요 생명이라 성령이 그대들 안에 임하면 진리도 내가 말했던 진리도 다 알게 되고 나랑 똑같이 살아서 죽지 않으리라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거고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또 요한복음에 이런 게 있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대들 속에 생명이 없을 것이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이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더러 먹으라고? 이겁니다. 한 성령이니까 예수님의 진리도 성령의 진리고 예수님의 생명도 성령의 생명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역으로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 받으라는 얘기예요. 성령 받아서 내 피와 살을 그대로 먹어라. 그대들도 성령을 통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대들도 나랑 똑같은 피와 살을 가져라 이거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되죠. 먼저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서 서로 한 성령으로 통하게 되면 내 피와 살이 그대의 피와 살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명이 있을 수가 없고 그대 안에 그렇게 하지 않고선 영생 못 얻는다 이 소리고요.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 영생의 보증입니다. 지금 살아서 그대로 뭐 온전한 부활체를 얻었다라고 못하더라도 이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기 때문에 자 죽더라도 반드시 살려내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보증. 마지막 날에 부활의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 피와 살을 먹으면 사실은 잘 먹으면 바로 살아서도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하셨고요.
죽더라도 반드시 부활의 날에 살아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할 것이다. 자, 보세요. 나랑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된 자는 한 성령 속에서 하나니까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쵸?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또 내 안에 거하는 서로 하나가 된 존재.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또 내 안에 거하듯이 항상 성부 성자의 관계를 가지고 성자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한테는 아버지인 거죠. 예수님이. 그렇죠? 인간의 존재들끼리 안에서는 또 예수님이 아버지인 거예요. 리더고 아버지.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되고 내 살과 피를 먹었으니 나도 그대 안에 거하고 그대도 또 내 안에 거하게 된다. 그렇죠? 왜? 내 살과 피로 살아가니까 나도 그 안에 거하고 그들도 내 안에 거하고 서로 한 덩어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살아계신 아버지는 영생의 성령, 살아있는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성부 성령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생명 덩어리인 성령으로 인해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그가 살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내가 그리스도의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다른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빵이에요. 생명력.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만나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어요. 이집트 40년간 이집트 탈출해서 방황할 때 하느님이 만나라고 하는 이렇게 내려줬단 말이에요. 먹을 거를. 그거 먹고 하늘이 준 음식이죠. 그걸 먹고 살았을 때도 어땠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조상들이 먹고 죽었어요. 그렇죠? 아니,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조상들이 먹고 죽은 만나랑은 달라요. 그렇죠? 이 빵을 먹은 자는 영원히 살아요. 조상들은 하늘이 준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어요, 결국.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나게는 못 해줬어요. 그런데 나는 생명의 빵이요. 그리스도가 그대로 생명의 빵이요. 성령 덩어리니까 나를 먹은 자는, 즉 성령을 먹은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는 영적인 만납니다. 생명의 빵을 날마다 주시라는 기도예요. 하늘한테. 성령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성령의 에너지가 나한테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에너지가 없으면 하루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살아가려면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성령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하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보세요.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하나가 됩니다. 한 성령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을 나랑 둘러보지 마시고 예수님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한테 내 수고로운 짐을 다 맡기고 쉬시면 I am 상태만 남아요. 성령 상태. 예수님과 하나가 돼버리면 여러분 나와 남을 초월하게 되니까 예수님은 남이죠. 남인데 예수님을 나랑 둘러보지 않고 예수님하고 마음에서 하나처럼 느껴버리면 여러분 에고를 초월해서 성령을 자각하게 돼요. 성령을 받게 돼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된 상태로 계시면 또 무슨 이적이 일어나느냐? 성령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고 느끼고 계시면 예수님의 진리가 내 진리가 되고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내 피와 살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은 예수님한테 안 빌었겠죠. 자, 예수님은 아버지하고 아버지한테 피니까 아버지가 진리 가르쳐주고 성령 주셨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배제하고 바로 성령 자리에 여러분 몰입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만나면서 진리와 생명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똑같으니까 받을 수 있죠. 다만 이왕에 온전한 성자로서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자 하나님과 연합을 하면 지금 한 성령 안에서 지금 내 성령 안에서 진리와 생명이 내 안에서 힘을 얻어서 이렇게 솟구칠 때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더 쉬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배제하고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성령을 이미 받았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통해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신 분이에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길 내가 도와주는 방법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주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예수님. 왜? 내 성령의 온전한 구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해주는 거는 내 안에서 성령이 진리와 그 사랑과 생명력을 내 안에서 더 이렇게 펼치시라고 응원해주는, 응원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쵸? 예수님. 예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예수님처럼 사랑의 존재가 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피와 살, 예수님과 같은 몸을 나는 얻겠다라고 염하면서 예수님 하고 기도를 하신다면 그 효과가 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권한 방식이에요. 나랑 하나가 되라. 나도 그대 안에서 도와주겠다. 그대 안에 거하겠다. 그대도 또한 내 안에 거하게 된다. 왜? 우리는 한 성령이니까. 한 성령이니까 지금 예수님이 아무리 리더여도 몸은 누구예요? 성도가 몸이죠. 한 몸이에요. 그래서 자 리더만 있으면 되나요? 세상에? 따르는 사람 있어야죠. 그러니까 리더는 또 따르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안에서 힘을 쓰게 되고 또 따르는 사람들은 리더를 품고 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 인간의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서로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왜 중요하느냐. 결국 성령을 깨달아도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의 모임. 거기서 리더가 예수님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 구성원이 돼서 지상에서 교회를 만들어서 천국을 확장해 가는 거. 인간 관계 속에서 확장되는 거예요, 천국은. 천국을 어떻게 건물 하나 지어놨다고 천국이 확장되나요? 안 그래요. 이 관계 속에서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서로 연결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확장시켜 갈 수 있습니다. 관계 속의 존재지 인간은 자기 혼자만의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끝없이 천국이 확장돼 가는 거. 이게 아무튼 복음이에요. 너부터 천국에 들어가고 관계 속에서 천국을 확장시켜라. 이게 복음의 소식이죠. 자. 또 5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어려운 얘기들 하는데 얼추 알아들으실만 하지 않나요? 지금?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그냥 읽으시면 아이고 또 재미없는 부분 시작됐네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쭉 예수님의 이게 뭔지 자기 자랑인지 뭔지 뭐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이 부분인데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예, 5분만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